자, 2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마이너스 1의 2n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2n제곱 곱하기 2분의 3x 더하기 y라는 어우 좀 꽤나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그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약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요 n이라는 거, n이 자연수니까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1, 2, 3, 4, 5, 6 뭐 이런 수들이 되겠지요. 그치?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1의 요것만 떼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에다가 2n 마이너스 1제곱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n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요 2n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우리가 판가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n 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n 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 홀수 나오죠. n 자리에다 2 집어넣읍시다. 2 곱하기는 4, 4 빼기 1은 3 홀수 나오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n이 어떤 자연수가 되든지 간에 n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요거는 무조건 짝수예요. 2n은 무조건 짝수야. 근데 그 짝수에서 하나를 빼준다는 거는 결국 2n-1이라는 거는 n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무조건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의 계산 결과는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럼 요 앞에 써져 있는 마이너스 1의 2n-1제곱은 결국 그냥 마이너스 1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별로 어려운 게 없지. 되니?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요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의 2n제곱을 한번 봅시다. 좀 크게 써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n자리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곱하기 2를 해준다는 거는 즉 2n이라는 계산 결과는 무조건 짝수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에잉?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계산 결과가 무조건 어떻게 가요? 그냥 1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 곱하기 1. 아 뭐야, 생략도 가능한 거네. 무슨 말 되겠어? 아 그러면은 우리가 요 앞에 써져 있었던 마이너스 1의 2n-1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로 갖다 쓰고요. 그죠? 곱하기 3분의 x-2y.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의 2n제곱은 그냥 플러스 1 아니었나? 1 곱하기니까 요거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곧바로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y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식이 훨씬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도 분자의 분배 법칙으로 뿌릴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간단하게 우리가 식을 표현하면은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y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y 요렇게까지 우리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분수 계산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지? 좋습니다. 오 예.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y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3x 더하기 y. 자, 분수 계산인데 지금 보니까 분수 빼기 분수, 분수의 뺄셈 계산인데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6으로 통분하면은요, 6분의 2 곱한 거 아니야?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2. 그냥 한 번에 분배법칙 갑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됐냐?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6분의, 이번엔 곱하기 3 들어가니까 9x 더하기 3y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6으로 통분했으니까 분모는 한꺼번에 6으로 써주고 분자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그대로 써주는데 가운데 마이너스 버티고 있죠? 그죠? 요 마이너스 분배 법칙 뿌려야 된다잉. 그렇지, 계산 조심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y 이렇게까지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동량 처리하면은요, 6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1x가 되겠죠. 예. Yeah. 그 다음에 y끼리 계산하면요, 플러스 4y, 마이너스 3y,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테니, 그죠? 자, 뭐, 요렇게 써도 되겠지만, 우리 이왕이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찢는 거가 더 이뻐 보이지 않나?
요렇게 찢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분의 11x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요렇게 찢으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6분의 y 혹은 플러스 6분의 1y 요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6분의 11x 더하기 6분의 1y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치? 분수 계산 자체는 그죠? 뭐 분수의 모양으로 생긴 다항식 계산은 우리가 뭐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 첫 부분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요 2n-1이라는 거는 결국 홀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2n이라는 거는 결국 짝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